회집과 이게 고기의 또 육즙이 같이 동시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재료 하나하나 다 양념했잖아요. 다 신경 썼던 그 맛이 깊은 맛이. 지짐작과 해물산적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저희 집 비법 담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맛있게 설 명절 맞으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같이 네, 모녀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 아, 모녀가 함께하는 대파 지짐작과 해물산적. 네. 아, 느낌이 벌써 명절 분위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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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늘 같이 하다가 이렇게 또 방송을 하니까 좀 설레네. 네. 보통 이제 산적하면은 뭐 꼬치 산적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일일이 꼬지에다가 꽂아서 네. 이제 굽는 거고요. 산적은 네. 지짐적은 밀가루 달걀이든 오늘과 같이 반죽이든 묻혀서 전처럼 지져서 익히는 거가 지짐적이에요. 그리고 구워서 주로 굽는 거를 적이라고 그래. 지금 파는 좀 너무 굵은 거는 오래 익혀야 돼서 조금 이렇게 가는 파가 좋아요. 근데 네. 가는 파가 없고 좀 굵다 그러면 한두 겹 벗겨내시고 그거는 또 이제 그렇죠. 국이나 이런 육수 낼 때 또 쓰시면 되니까 네. 길이는 한 뭐 7cm? 7cm 정도 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향신채 중에서 대파는 만병통치약이야. 네. 전을 부쳐 먹으면 보약이 따로 필요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 대파는 밑간을 해야 돼서 여기에 소금이랑 참기름으로 살짝 밑간을 참기름까지 넣는다고요? 네. 모든 재료에 재료 각각의 밑간을 해서 최종 음식의 간이 좀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각각의 재료에 이렇게 간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여기에는 지금 잡채용 고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핏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기의 누린내를 좀 네.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준비되어 있는 고기에 양념을 할 건데요. 네. 간장, 후추, 마늘 조금 넣어주시고 네. 네. 그리고 깨소금, 참기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이 지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재료 준비가 다 됐고 꽂고 네. 네.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조약 게 있습니까? 꽂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대파 하나, 이제 고기 하나, 재료가 서로 네. 겹치지 않게. 재료도 간단해요. 파하고 고기밖에 안 들어가니까. 네. 고기랑 대파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죠. 네. 꼬치 요리에도 맞아요. 파 구면은 참 맛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고기만 들어가면 자칫 좀 느끼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재료도 간단해요. 파하고 고기밖에 네. 안 들어가니까. 사실 조리법에 어려운 뭐 복잡한 조리법이 없기 때문에 꼭 한번 만들어서 상에 올려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보통 다양한 절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절이 굉장히 맛있어요. 또 늘 해먹는 그런 산적이라든지 그런 음식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눈 감고 들으면 두 분이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를 모를 정도로 말투가 똑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네. 닮았다라는 얘기 평소에 네, 이렇게 많이 들어요. 들으시죠? 네, 아무래도 제가 어머니 밑에서 오랫동안 네. 또 배웠잖아요. 네. 목소리도 비슷하다, 뭐 톤도 비슷하다. 그런가? 야, 이제 우리 알토랑 주방이 아, 정말 명절 분위기가 납니다. 네, 따뜻해요. 지금 이제 파 지짐적은 준비가 됐고요. 네. 이제 대파 지짐적 맛있게 지지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파 지짐적 만들 때 저희는 밀가루 반죽을 묻혀서 굽습니다. 반죽을? 네. 밀가루 반죽. 달걀 하나 저희 들어가고요. 여기에 소금 약간 넣겠습니다. 만약에 부침가루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는데 네. 저희는 그냥 밀가루를 썼기 때문에 소금 간 약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농도는 너무 되직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를 정도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밀가루를 이용한 반죽을 만들어서 조금 더 끈끈하게 고정시키고 재료도 잘 연결될 수 있게. 예. 자, 이제 대파 지짐적 이제 구워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할 때도 그냥 밀가루 안 묻히고 달걀 무시면 그대로 안 달라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바인딩 역할을 해주는 이렇게. 네. 아, 이 방법이 있었네요. 뭐예요? 이게 이제 역할을 밀가루인데요. 해야죠. 이렇게 밀가루를 묻혀주면 이 옷이 잘 안 떨어져요. 아, 이 방법 좋네요. 네, 굉장히 좋죠. 아까 준비해 놓은 밀가루 반죽 묻혀서 구워볼게요. 이렇게 네,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한번 뒤집고 눌러주시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뒤집었는데 뗏목이 완성됐어요. 뗏목이. 구우면서 대파를 눌러가면서 뒤져야지만 안까지 잘 익거든요. 비주얼이 약간 소떡소떡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 느낌 있어요. 네. 네. 가래떡 있잖아요. 네네. 넣으셔도 돼요. 네네. 가래떡 썰어. 가래떡 안 하셔서. 썰어가지고. 네, 맞아요. 넣으셔도 돼요. 되게 맛있겠네, 그러면. 네. 와, 이제 괜찮은데요. 이 대파가 익히기 전에는 매운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익으면서 달큰한 향이 또 올라와서 아이들도 너무 잘 먹고요. 우리 박보경 쌤은 전 부치다 도망가신 적은 없습니까? 그럼 한 가지요. 도망간 적은 없고 끝나지요. 저는 옆에서 맛있게 집어먹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와. 와, 맛있겠다. 네. 이제 다베이지의 해물 산적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다베이지의 해물 산적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지짐적과는 다른 해물 산적을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오징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페이퍼 타월이라든지 행주 같은 걸로 잡아서 네, 하시면. 아오. 그래서 지금 오징어 이렇게 손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우 손질하겠습니다. 네. 새우는 머리를 떼시고요. 네. 뭐 이쑤시개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내장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새우 손질을 했고요. 자, 주목해주세요. 네. 자, 주목해주세요. 네. 네. 해물산적 예쁘고 정갈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오징어는 칼집을 살짝 넣어서 간이 잘 배게 준비할 거고요. 또 새우 같은 경우는 이제 꼬치를 꽂아서 모양이 일자로 밑손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0.2, 3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새우 같은 경우는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꼬치를 넣어서 끝까지 이렇게 하셔서 이 폭은 가로로 1.5 정도? 정도? 네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익었을 때 모양도 되게 예뻐지겠네요. 네. 해산물 데칠 때 청주, 이렇게 비린맛 잡아주는 청주 넣어주시고요. 네,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새우는, 네. 꼬지를 꽂은 새우는 이렇게 넣어서 데치고 그리고 이제 오징어 넣어서 이렇게 네. 네. 오징어는 오래 안 익히셔도 되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칼집이 이렇게. 이렇게 손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우와 오징어 데쳐졌는데요. 새우 같은 경우는 아까 데꼬치에 꽂아서 저희가 껍질째 데쳤어요. 왜냐하면 익혀지는 과정에서 이 살이 단단하게 또 잘 고정이 되고 부스러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색감도 굉장히 이렇게 불그스름한 빛이 예쁘게 잘 삶아지거든요. 이 껍질을 벗겨서 데치면 이런 색깔이 잘 안 살아요. 다른 재료는 손질이 간단한 재료를 준비해서 꽈리고추는 파릇하게 살려서 바로 손질하지 않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색깔만 좀 파릇하게 되면 살짝 이거를 그냥 넣었다가 나오네요. 또 여기에 파프리카도 오징어와 새우 같은 길이로. 네. 요거는 한 1cm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네, 소금
두르겠고요. 참기름 살짝 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물산적에 들어가는 재료 다 밑손질이 되어서 네, 이제 또 여기에 최종 간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간장 그리고 참기름 살짝 넣어주시고요. 배구추 살짝만 네, 넣어줄게요. 이제 이렇게 아, 뿌리는 거 담그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네. 네, 최종 간 그럼 골고루 그게 잘 배입니까? 네. 아, 재료 하나하나 다 대접을 해주시네요. 먹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맛의 의미를 해가면서 그리고 그렇죠. 끼시는 거는 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색깔 맞춰서 뭐 한두 가지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좀 겹치지 않게 이렇게 네네. 그 해물산적에 어울리지 않는 채소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꽂아서 익혀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흐물거리는 거, 수분이 많은 거 이런 거는 안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요즘 산적에 햄이나 맛살 넣는 집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난 햄은 넣는 건 절대 안 돼. 햄은 넣지 마. 네, 안 돼요. 네. 비전 음식에 내버려. 그렇습니다. 햄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물 산적을 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미 다 해산물을 1차로 익혔기 네. 때문에 살짝 노릇하게 굽는 거라서 어? 참기름과 식용유를 함께 섞어서 오. 고소한 맛을 배가 되게. 네. 참기름 들어가서 참기름 냄새 나죠? 네. 어. 아, 이건 뭐 따로 밀가루 반죽을 안 하고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굽기만 하면 돼요.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자, 네. 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네. 와. 벌써 다 했네. 우와. 아, 진짜 아니. 우와, 저 색깔 봐. 자, 이렇게 해서 이종임 박보경 모녀의 대파 지짐적과 해물산적이 완성됐습니다. 오!